4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교회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교회와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교회론 위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개척할 때 제가 붙들었고 그리고 저의 목회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그 교회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2017년 1월 달부터 해서 8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개척할 때 멤버들 7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한 40명 정도 숫자가 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또 나누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론 말씀은 앞으로 한 70명 정도 되면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한 100명 정도 되면 또 나누게 될 거고 저는 저의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다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제 목회 철학을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교회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목사가 주인인 교회 아닙니다. 장로가 주인인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주인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오직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울 수 없죠. 여러분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주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건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민주적인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이 관점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있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으면 그 목사는 그냥 사꾼인 거죠. 온전한 목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암울해져가는 이 세상 유일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라 생각합니까? 교회의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두동과 용원과 신안과 남문과 지사동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한 몸으로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유기체는 살아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유기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기체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6년 동안 지금 7년차 접어들었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될 때가 되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직분자도 건강한 교회론의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교회론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넓혀진 그 교회론의 바탕 위에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바른 인식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권자, 천사와 또 현세와 내세의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더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 개개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음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쭉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름받은 각 교회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다.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것에 집중해서 교회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교회론 위에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라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죠.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유기체인 교회,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된 교회, 한 몸인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나는 너와 달라,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한 몸인 유기체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다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유기체인 교회는 한 몸인데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 왜 니네들은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니? 여러분,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어. 그 기능을 인정해 줘야 돼. 그 기능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불편해져. 한 몸인데 한 몸에서 한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유기체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 근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르고 각자의 기능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요. 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서로 다르고 각자 기능도 있는 이 교회가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딱 요것만 할 수 있어요. 이 기능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건 못해.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죠. 이 기능을 다른 사람이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야 될 이 부분까지 다 채워지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직분을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수직적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 각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 각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금 유기체적인 교회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살아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한 몸인 교회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설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한 몸의 머리라면 각 지체는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에서 내려 보내는 그 명령을 받아서 각자의 기능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지체는, 그 부위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은, 그리고 다음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정말 많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 비유에서 핵심은 뭐죠? 너가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어? 너가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싶어? 그러려면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냥 너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너희들에게 공급되어질 거고 때에 맞춰서 열매 맺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핵심은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냥 붙어 있으라. 그러면 된다. 니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막 열심히 뭔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돼. 그냥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때에 따라서 열매 맺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거야.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한몸인 교회,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뭔가 특별하게 하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흘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교회는, 성도는 개개인이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다음 포인트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각자가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성도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직분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부터 잘 붙들어야 돼요. 직분은 두 번째 문제고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긍휼과 섬김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데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전달됩니까, 이 예배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더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어설픈 점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들,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직분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또 거룩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게 되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직분자로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겠구나,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교회를 꿈꾸고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같이 꿈꾸고 기대하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은 각 지체와도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평적인 연결입니다.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만 연결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성도들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모두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지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건강한 몸이죠. 한 몸의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지체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제 팔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팔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붙어 있는 이 팔은 생명이 있죠. 피가 공급되어지고 있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것이죠. 내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라 다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한 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몸이 아니죠. 또 붙어 있더라도,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장애라고 부르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작동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몸 전체가 같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지체들이 다 한 몸에 모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 전체가 불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필요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죠.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불편해져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건강하고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모두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명령만 받아서 움직여요. 서로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서로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성도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잘 갖춰져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맺어져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머리에서 무거운 짐을 들라고 각 부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 때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지체가 어디입니까? 팔이죠. 네, 팔을 움직입니다. 팔을 움직여서 무거운 짐을 딱 듭니다. 그리고 네, 다리를 움직여서 또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옮겨라고 머리에서 각 지체에 명령을 보낼 때 팔과 다리에만 이 명령이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관절도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딱 들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서 옮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머리에서 각 지체의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각 지체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합이 맞아져야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옮기는 것에 있어서 수월하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지체들이 따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보내는 명령은 접수했어요. 머리에서 보내는 명령은 접수했는데 팔과 다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서 각자 따로 움직여. 나는 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데 이렇게 할 거야. 다리는 나는 저렇게 할 거야. 허리는 나는 요래 할 거야. 다 이렇게 따로 움직여버리면 무거운 짐을 들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설사 들어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물건을 옮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에너지는 또 얼마나 소모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은 서로와도 연결되어져서 소통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직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그 장점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채워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들을 그런 소통들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 저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직분자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붙들어야 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서로가 잘 연결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잘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면 서로 연결되는 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서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 그분도 나를 알아.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서로 알기만 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연결됩니까? 서로 알기만 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죠. 잘 알고 난 다음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로 날로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깊게 알아가야 되고 더 넓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 잘 연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분과 더 끈끈하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여건이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목사님, 이해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세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의 다독을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어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큐티책 하나 정하고 묵상하라 말씀드렸죠.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지면 큐티와 관련된 건 훈련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훈련을 제대로 세팅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될 때 기도와 큐티와 관련된 건 무조건 훈련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작은 숫자라서 훈련을 제대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어떻게 하라 말씀드린 게 있죠. 정기 구독하십시오. 큐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정기 구독하세요. 그리고 큐티책 옆에 보면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큐티책 옆에 보면 날마다 읽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고 날마다 읽어야 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그날 본문을 읽고 그 옆에 있는 설명을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옆에 기록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 큐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인 성도들과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되어져 가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소통해야겠죠. 여러분, 알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교제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 점심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탁에서의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품이 넓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생활들이 있다면 조금 드러내 보이면서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마음쓰고 애쓰는 것이,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교제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머리이신 한 몸임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과 성도들과 온전히 한몸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붙들고 교제를 붙들고 그렇게 함께 몸부림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세워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서로끼리 교제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런 데 쓰는 거죠.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오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와 또 다른 요구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하게 되고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고 성도들 서로끼리 연결되어서 니네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기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막 생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직분이라는 걸 선물로 줘. 직분자를 세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 점점 교회는 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필요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져서 직분자가 자기 역할에 맞게끔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해 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가 점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다음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와 성도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직분자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